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뭔가요? 얼마예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질문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튜브 팁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 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카메라를 사야지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카메라 추천 아니면 초보 유튜버 카메라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용해야지 영상이 정말로 좋아지고 또 구독자가 늘고 또한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콘텐츠에 따라서 카메라에 좋은 성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또는 카메라의 기능을 몇 퍼센트 활용하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 영상에 캐논 M50를 가지고 간단하게 찍는 방법을 소개했지만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카메라만 잘 알아도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 조리개, 뭐 셔터 스피드 등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카메라는 DSLR인데 오토로 찍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수동으로 찍고 계시나요? 정말 카메라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기능을 알아가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죠. 내 카메라인데 어색하면 안 되고 친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명입니다. 이것은 저도 정말로 매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스튜디오 세팅이 잘 돼 있다 해도 조명이 안 좋으면 좋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마이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콘텐츠를 하시던 마이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역할을 마이크가 한다는 것이죠. 마이크는 저는 지금 핀 마이크랑 또 샷건 마이크를 둘 다 사용을 하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만족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셔도요 좋은 마이크 고르실 수가 있고요. 또 시중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크 꼭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영상, 조명, 오디오 이것은 제가 아마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영상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색감 조정입니다. 색감 조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 때 색감 조정을 합니다. 물론 카메라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만요.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큰 스크린을 보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색감 조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조명과 색감 하나로 영상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보다는 렌즈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사진을 오래 했었고 또 미국에서 각 대학교 스포츠 또는 야구 마이너리그 또한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를 그 믿으셔도 됩니다. 프라임 렌즈나 아니면 광각 렌즈를 구입하시면 카메라의 영상에 또 다른 점을 또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따라오는 그 렌즈가 있잖아요. 그 렌즈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보다는 카메라 렌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특히 밖에서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는요. 꼭 필터 또한 사용하시고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카메라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카메라를 시작했을 때요. 좋은 카메라만 이렇게 구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시카고에 지인이 계세요. 그분이 사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카메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영상과 사진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카메라 꼭 좋은 거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보다는 오디오와 조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디오나 조명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을 담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카메라는 무엇이며 언제 구입을 하셨는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또 많은 분들의 또 참고가 되고 또 좋은 조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간단한 카메라 세팅으로 유튜브를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옆에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카메라가 또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요 꼭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